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막 이제 활성화될 즈음에 그때 아이패드를 처음 구매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뭐 넬라 크루도 해봤고 동아리 활동도 아이패드로 정말 많이 이어가 봤고 학교 발표도 아이패드로 하고 저 아이패드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아이패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을 때쯤 오르조가 마침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여기서 오르조란 수능, 특화, 학습 올인원 플랫폼으로 아이패드 하나만으로 공부의 계획부터 문제 풀이, 복습 노트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수험생 필수 어플입니다. 출시 이후에 1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 사랑을 받으면서 앱스토어 교육 분야에서 11주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고도 해요. 아마 이 앱을 오르조란 이름보다 기출 영역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기출 영역에서 오르조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합니다. 이 사진,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저의 문제집입니다. 오늘 마침 수능특강이 배송이 와서 더 어마무시해질 예정인데, 전 분명 과목당 한 권씩만 산다 했는데도 양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게다가 문제집뿐만 아니라 답지가 오히려 더 두꺼워서 답지를 분철까지도 하기로 했어요. 거기에 이게 한 권당에도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. 18,000원? 평균 2만 원 잡아도 되는데 그약 2만 원 돈에 국어 세 과목, 영어도 독해, 듣기, 문법, 수학도 3개, 거기에 과탐구 2개, 한국사, 뭐 제2외국어까지 하시는 분들 제2외국어 책값까지 하면 진짜 상다리 부러집니다. 우리의 어깨와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오르조가 나섰다고 하는데요. 오르조 2023 프리미엄 패스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 만나보러 가시죠.
잠깐 처리해야 될거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.